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간밤에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요즘은 큰 모멘텀 없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 또 조정을 받은 가운데 간밤에는 또 미국의 헬스케어주들이 하락하면서 오늘도 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지금 큰 회의를 여러 개 앞두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오늘부터 통화정책회의를 열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중국의 오중전회도 개최가 됩니다. 자, 이런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오늘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개장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연구원님. 일단 중요한 게 시장이 최근에 좀 강세로 돌아오고 있는데 일단 지수는 일단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뭐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과연 지수는 크게 뭐 빠질 이유도 없고 지금 수준에서 계속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수가 과연 2000포인트 수준, 그러니까 상단 이 저항권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지 또는 뭐 크게 우상향은 뭐 슈팅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방향성이 우상향인지 이게 가장 관심을, 촉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영동 멘토님께도 체크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해외 쪽에 대한 지수 한번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우 지수 쪽 같은 경우는 17,20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제 그제에서 이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030포인트를 찍어내진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저희가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급락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은 경기도나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 쪽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약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2에 또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장일단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들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11%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일정 수준의 상승폭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좀 찾아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상승 피로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종목별로 강세되는 업종들 또는 약세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극명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종목 쪽에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한 모멘텀 없다면 일단 지수들이 최근에 오른 만큼 조정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현재 0.23% 하락한 2039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85포인트로 출발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월 22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미국이 그동안 하락한 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 상승에 조금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조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도 멘토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수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20% 약세 흐름들 2038.89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16% 하락한 685.42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1%대 강세 흐름들을 진행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자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상당히 좀 급락세를 좀 보여줬었던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19%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겠죠. 삼성물산에 대한 움직임들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플러스 3.14%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자 시장을 상당히 좀 크게 이끌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그룹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 대한 움직임들 지주사겠죠. 플러스 0.3% 상승한 67,700원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어제 14%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87%의 강세 흐름들을 진행시켜주면서 5만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시총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자의 바이오 종목군들,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티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9%의 소폭의 약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카카오 쪽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78% 하락한 114,500원에 출발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쪽에 6위에 포진되어 있는 로엔이라는 종목은 플러스 1.49%의 강세 흐름들 출발을 하면서 75,100원에 출발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한국 토지 신탁만이 플러스 2%대의 강세 흐름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전체적인 약세 흐름들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보시면 일단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는데요. 크게 떨어질 이유가 아직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다시 장중에 전략 후강 장세로 일어날 수 있을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추가로 오르고 있습니다. 1140원을 향해서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일단 IT가 제일 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그 다음에 보험, 뭐 종이목재, 의료정리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IT가 최근에 좀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 좀 강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환율적인 효과도 좀 반영이 됐고 뭐 이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잘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조정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침 시세는 역시나 전일 하락에 대한 영향,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아직까지 뭐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참여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그다음에 운송장비, 은행, 건설, 그리고 보험, 운수창고, 전기가스, 종이목재 이런 순, 이런 섹터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통, 그다음에 철강, 금속, 전기전자 섹터, 의료정비 섹터 이런 섹터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출판 매체가 제일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IT 쪽, 그 다음에 금속, 컴퓨터 서비스, 종이목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금융, 뭐 소프트웨어, IT 부품 쪽, 기계장비 쪽 이런 순으로 좀 움직임을 강하게 좀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여전히 좀 약세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제조 그리고 중견 쪽, 그 다음에 유통하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쪽, 소프트웨어 쪽 이런 순으로 좀 매수 강도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보면은 오늘 유통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매수폭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수 참여가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쪽하고 오락문화, 그리고 최근 좀 매수폭을 늘려서 IT 부품 쪽을 좀 사고 있다, 그리고 화학하고 출판 매체 금속 쪽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업종별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자,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이 전체적인 수급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제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 현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347억 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현시간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47억 원의 순 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86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금융투자 쪽에서의 한 83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의 물량이 기관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모펀드 쪽에서 한 63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특성상 좀 가는 종목군에 집중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찬가지로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수급 현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출발 한 6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10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개인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형주 쪽에서에 대한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던 부분들이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500원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여전히 개인이 한 67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업종별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외국인들, 기관들 어느 업종에 가장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 쪽에서의 외국인들이 한 430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27억 정도, 철강 금속 쪽에서 마이너스 94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4억 정도 순 매도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업종 쪽에서 좀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21억 정도의 순 매수세,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행업 쪽에서 한 5억 정도 순 매수가 유발이 되고 있고요. 운송 장비 쪽에서 3억 정도가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은 금융업과 은행, 운송 장비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도를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업 쪽에서 마이너스 26억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업종 관련해서 마이너스 한 25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운송 장비에서 3억 정도 순 매수하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 상위 업종으로 운송 장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화학업종 쪽에서 마이너스 25억 정도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이 업종에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업종별 현황을 좀 체크를 할 텐데요. 자, 외국인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0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벤처기업 쪽에서 한 6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약, 유통 쪽으로 각각 4억과 2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일자의 SK하이닉스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금일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한 2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크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뭐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에서는 여전히 IT 부품 쪽이 상당히 좀 선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한 4억 정도 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도 마이너스 5억 정도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유통 쪽에서 한 67억 정도의 순 매도세 코스닥 업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견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66억 정도의 순 매도세를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는 업종으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한 금융업종의 강세를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는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유발을 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인 4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IT 부품 쪽에서 기관이 한 1억 정도 매수가 유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오늘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수급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2주 내내 하락하더니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는데 일단 오늘도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반등 추세를 좀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금일 외환시장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역외 매수 제가 어제 장중장 마감에도 지속되면서 6원 30전으로는 1138원 8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1140원대까지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달러화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우리 원화는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여기에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험의 피심리 부각 되었고 뉴욕 증시 하락도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엔드푸시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1140원대로 진입하며 마감하였고 최저가는 1141원 50전에 최저가 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아시 종가 대비 수합포인트를 고려하면 8원 가깝게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도 중국 리스크 부각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상승세를 좀 더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세로 시작하는 이런 중국 증시 흐름을 주목하면서 1140원대 안착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었으나 중국을 비롯하여 어제 일본 무역수지 부진과 또한 유럽의 추가 부양책 언급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 환율 보고서 발표 후 당국의 개입 경계감 강화로 추가 하락에 대한 의구심도 강화되며 저점 매수세도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 추가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최근 급락 여파로 시장에 내놓지 못하였던 내고 물량이 1130원대 진입 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상단을 강하게 막고 있는 만큼 1140원대로 진입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고 유입량에 따라서 좀 상승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리 환율은 중국 증시 흐름이 오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상 환율 범위는 1130원에서 1145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SK하이닉스를 알아볼까 합니다. 자, 어제는 일단 중국이 메모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에 우려감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SK하이닉스 실적은 꽤 괜찮게 나왔다고 해요.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쪽에 대한 경계감이 사실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분석 두 분께 모두 들어볼게요. 먼저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은 이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까지 나왔죠. 3분기 영업이익 1조 3,831억, 전년비 대비해서 6.3% 증가 공시가 나왔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 4조 9,250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14.2% 정도 늘어난 모습. 그 외형은 커졌고 뭐 내실도 잘 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컨센서스가 매출이 이제 4조 9천억 수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수준인데 일단 부합하는 수준까지 나왔지만 일단 굉장히 좀 크게 뛰어넘지 못하면서 이제 신중막 매물들, 그러니까 뉴스가 좀 공개가 되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중요한 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인 칭화 유니그룹이 이 자회사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아, 그동안 이제 잠재적 경쟁자였던 중국이 이제 전면에 좀 부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 인수 추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들이 최근에 보면은 이 하우스에서 목표가를 좀 내린 보고서들을 좀 봤거든요. 뭐냐면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왜 목표가를 내리지? 중국이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일단 중국의 이 반도체 업체 샌디스크를 인수하는 인수 추진 이런 이 소식들이 일단 반도체 업체 특히나 SK하이닉스에는 향후에 좀 경쟁자로서의 이 어떤 이슈 충분히 될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분명히 자본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샌디스크 인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효과들이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IT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3분기 실적에 환율 효과가 괜찮게 작용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3분기에는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4분기에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것 같고 보통 이제 4분기에는 IT 업체들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비 시즌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하이닉스라든지 IT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Q 그러니까 이 질적인 양적인 상승이 가격적인 어떤 효과,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섹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분기까지 과연 어떤 이 이슈,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인수, 반도체 시장의 진출 요구와 더불어서 과연 환율 효과 그리고 가격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두 가지를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 사실 적잖은 우려감이 장기적으로 이 SK 하이닉스에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3분기를 넘어 4분기까지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이 실적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최영도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뭐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인 문제들까지 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쪽 기업이죠. 칭화그룹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뭐 경쟁력 상실이라는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뭐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나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아직 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은 오중전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중국 정부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들, 새로운 이제 정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보실 수 있는 SK 하이닉스 자체는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들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되면 정확한 시장에 대한 저점, 단기 반등이 됐든지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다음 주 중국 시장에 대한 오중전회가 끝나야지. 시장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좀 구체적인 분석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다음 주 정도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방향성들을 스탑을 걸 수 있는 시점 자체는 다음 주로 이연을 시키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오중전회가 끝난 다음에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지금의 방향성보다도 SK하이닉스 다음 주까지 좀 동향을 때려보자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부진 그리고 실적 호조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신한지주가 3분기 깜짝 실적에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한지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CJ시푸드 3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 종목은 김근우 연구원님께 여쭐게요. 네,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 은행주들, 금융업종들이 좀 물러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어떤 키 맞추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신한지주가 좀 나왔죠.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한 6,790억 기록. 그리고 뭐 삼성물산 자산 재평가 이익, 비자 마스터 매각 이익, 여러 가지 대규모의 일회성 이익 발생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분기 중에 원화 대출금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3분기 이후에 매분기 급락하던 NIM,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순이자 마진, 이게 하락폭도 크게 좀 둔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3분기 이제 금융업종들은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섹터들, 좋은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한지도 여기에 좀 편승을 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놨죠. 반영을 해놔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지금 당장에 공략하기에는 좀 단기에 좀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재진을 뭐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CJ시푸드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있죠. 실적 시즌에는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억 5,9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감소했고요. 매출액은 402억 3천만 원, 3.1%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5,3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를 좀 약하게 좀 만들어놓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121선이 한 4,000원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80원 뭐 요 수준. 그래서 여기는 좀 지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신한지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해주셨고요. CJ푸드도 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너무 많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LG전자가요. 모처럼 어제 장중에 15%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까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분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추세 반전이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최영동 멘토님, LG전자 이제 바닥 찍은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는 200일선 자체를 좀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GM이 차세대 전기차 개발 핵심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을 좀 이끌지 않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2%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자체는 시장에서 그만큼 LG전자의 추가적인 차세대 먹거리 사업을 과연 어느 쪽으로 잡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목말라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전기전자 업체 쪽에서 전기전자 부분 쪽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좀 찾아내가고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LG그룹 내에서 LG전자를 통해서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LG전자 그동안에 뭐 VC 산업,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비클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전일자의 GM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GM에 이제 뭐라고 되나요? 일단은 공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이후에 구동 모터, 배터리, 전력 분배 모듈 등 핵심적인 전장 부품 사업으로 크게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크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일단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만원대까지도 한번 터치해볼 수 있는 약간은 좀 욕심을 내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좀 괜찮은 긍정적인 시각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똑같은 낙폭 과대주인데 지금 LG전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닝 쇼크에 더해서 1조 2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증자 소식에 지금 15%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영동 멘토님 삼성 엔지니어링도 봐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015년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1조 5천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조 2천 정도의 유상 증자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 들이기 때문에 뭐 기존 주주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건설업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 손실은 일단은 뭐 나온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상증자까지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이제 주주가치에 대한 회손은 일정 수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일단은 뭐 바닥을 찍어내지 이후에 양봉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기존의 건설주들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씩은 다 영업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훼손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속도로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소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뭐 건설업종 중에서도 일단은 뭐 거의 뭐 처음으로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건설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업종 넘어가서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추가적인 하락 없이 또는 이제 최저가라고 할 수 있는 23,000원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부분들만 어느 정도 투여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에 보여줬었던 3만 원대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급락 출발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은 양봉을 보이면서 낙폭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기존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건설업체 자체에 대한 우려감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로 실적의 종목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석유가요, 3분기 부진한 실적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안랩은 3분기 호실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김근우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금호석유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전일에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50억 2,500만 원,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공시를 했고요. 매출액은 9,637억 5,6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1% 정도 줄어든 모습.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거든요. 267억 6,700만 원으로 2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합성 고무 업황 자체가 이제 당분간은 좀 리바운드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목표가들도 좀 내려잡는 모습들. 그래서 4분기 역시도 합성 고무 또 수지 합성 수지 쪽 이쪽이 비수기 쪽으로 좀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패널 유도체 부분 쪽에 역내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좀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빠졌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고서가 좀 안 좋은 방향들이 나오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하향 이탈했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고서의 영향이 좀 오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바닥은 일단 확인은 더 해봐야겠죠. 확인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바닥 확인 이후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또 영업이 급증, 그러니까 금호석유와는 또 반대죠. 3분기 영업이익 34억, 전년 대비해서 104%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뭐 전년 비해서 한 3% 정도 줄었고요. 안랩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내실 경영을 잘 했고 수익성이 개선됐다. IT 쪽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4분기에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랩이 좀 좋은 3분기 실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고 음봉 전환했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시장이 일단 마이너스로 좀 돌았고요. 그리고 보면 일단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온 이상 4분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없이는 주가가 한 번에 좀 리바운드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와 안랩까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화재까지 이렇게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그룹이 최근에 계열사 회의를 소집해서 계열사별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 그룹주들이 모두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삼성그룹주의 전망, 특히 이 삼성전자의 전망 자체가 우리 지수를 또 많이 움직이는 만큼 이 관련주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모두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최영도 멘토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1%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많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일자 포스코에 대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실시 관련해가지고 6%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 기업들이 상당히 주주와 관련된 친화정책들을 상당히 좀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가들도 마찬가지로 좀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자, 일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게 되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룹사 측면에서 중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주 친화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좀 내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좀 부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개연성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단발성인 이슈들도 분명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름 내에 속해 있는 몇몇 갭에 조금 포진돼 있는 상황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 삼성화재 쪽에서는 지속적인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도 멘토님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주도 투자 정책에 대한 논의 조금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은 이 삼성그룹주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그룹주의 개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최근에 이제 계열사 CFO들을 소집을 해서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논의를 하는 모습들, 그래서 뭐 배당 성향의 재고, 앞으로 이제 배당을 더 올릴 건지, 그리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 계열사들의 자사주 매입, 매입 후 소각, 뭐 이런 이슈들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삼성그룹 쪽이 올 한 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룹의 어떤 몸집들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고 집중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 내년까지는 삼성그룹주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대기업군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지주회사 개편들을 대거 좀 하면서 뭐 지배구조라든지 이 기업체의 어떤 그룹사의 몸집을 좀 이 간소화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연결선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년도까지 중요한 게 이제 삼성그룹주는 좀 봐두면 뭐 수익률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근호 연구원님은 올 한 해 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정책 논의 이후에 삼성그룹의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공공입찰 참여자격 제한에 지금 급락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넥솔론 같은 경우는 지금 M&A 추진 소식에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요, 최영도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일진전기 뭐 최근 들어서 뭐 악재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단기 급락하는 경우 들 상당히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중소형주들에 대한 좀 특징적인 상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정부 쪽에 대한 입찰 제한이 발생을 되게 되면 상당 부분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진전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 기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에서 매출 쪽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로 좀 반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단발적으로 악재 요인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악재가 시장에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넥솔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넥솔론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고요. 넥솔론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조금 매도세가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좀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 측면이라든지 단기 손익 측면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적자 기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좀 기어내주고 있고요. 감자까지 실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조금 기억에서 좀 잊혀졌던 종목인데요. 이런 기업일수록 단기 급등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기 급등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M&A라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서 딱 좋은 뭐라고 될까요? 딱 좋은 좀 재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지금과 같이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단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쏠림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종목이지 이 종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특징주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별로의 움직임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뭐 2000포인트까지, 2040포인트까지 뭐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형주들이 과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뭐 아직 대외적인 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개별 종목을 여전히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은 뭐 크게 밀리지도, 크게 빠지지도,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도 밀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별 수익률은 더,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움직임이 없는 시장,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 맞게 이 실적 시즌에 맞는 대응 전략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영도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지수 상승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지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1%대 강세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일자 해외 지수에 대한 급락 부분들, 그리고 하락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좀 구사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요번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상승폭 이후 눌림목 구간을 형성한 이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실적 개선주와 미래 가치가 높은 종목들 선별적 대응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 종목과 전략 분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부재 속 국내 증시 관망세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종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증시 수급 대형주로 이동, 중소형주 개별 이슈 종목 장세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환율 수혜업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 모멘텀 지수에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 수혜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주신 분입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현재 외국인이 오늘 현물에서 9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지금 37분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900억이면 물량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부터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물론 지금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 보다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수출 관련 대형주들, 특히 IT나 자동차 위주의 대형주들은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어제 뭐 금호석유라든지 또 오늘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쇼크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한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부실 1.5조 원대 유증 1.2조 원을 실시한다고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좀
해외 이런 플랜트나 이런 건설 관련 좀 측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는 주식들이 오늘 다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IT, 이 자동차, 실적 안정성이 뛰어난 이런 업종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200원에서 1,120원대까지 워낙 강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제부터 다시 환율이 워낙 약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움직이고 있죠. 현재도 지금 1,14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6.8원. 어제에 비해 6.8원 환율이 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환율 수혜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생긴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환율이 급변동하고 특히 원화가 약세될 때는 우리 시장에 매수로 다가오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쪽은 아무래도 수출 관련 대형주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수혜 업종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와 IT 업종이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다라는 의견 가져가시는 건지요? 예, 아무래도 IT와 자동차가 우리 수출 관련 대형주의 이제 근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또 환율 효과 역시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쪽 주식들 관련된, 이런 쪽 주식은 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그 군을 확대해보면은 이제 부품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수혜 업종, 전차 군단에 더해서 부품주까지 관심을 가져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시황 점검부터 투자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708억 순 매수중이고 외국인 959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329억 순 매수중이고 선물 수급표 보면 개인 430계약 순 매도, 외국인 213계약 순 매수중이고 기관 216계약 순 매수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021계약 순 매도, 옵션 2667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893계약 순 매도, 옵션 1627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간 콜옵션 2403계약 순 매수 중이고 옵션 3603계약 순 매도 중인데 현재 수급적인 특징점을 보면 외국인이 현물 매도, 주식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약 100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매도세를 조금씩 빌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0, 상승 2차 저항선이 252, 하단 1차 지지선이 247,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 오전장에 상승을 좀 보여준 이후에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약 2시부터 중국장의 하락 모습과 좀 맞물려서 같이 동반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좀 되었는데 오늘 시장은 오전에 상승 1차 저항선이 250 이상 가격을 좀 돌파하지 못하면 하방으로 가격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 전일 중국장의 하락과 맞물려서 좀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좀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일단 오전 250 가격 돌파가 좀 실패하고 약간의 하방세가 좀 진행되었을 때 가격 범위가 247에서 한 250까지 좀 가격 밴드를 좀 형성하게 되는데 추세장은 이 가격 밴드 범위를 좀 벗어나야 좀 제대로 된 추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밴드 내에서 진입청산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가격을 좀 상승을 좀 시켰기 때문에 하락 시에 좀 지지 가격들이 좀 촘촘하게 좀 대기하고 있어서 큰 추세 자체는 좀 숫자를 좀 나오기 힘드시니까 적절히 좀 청산을 섞어서 거래를 진행해야 되는 장세이니까 오늘은 계속적으로 오전장, 특히나 이제 10시 반 전에 250 돌파를 못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는 좀 방향성을 매도 쪽으로 잡으셔서 매도 거래를 위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거래를 하실 때
박스권 범위 자체가 가격 밴드가 247이 하단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청산 한 번씩 섞어서 거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 하락 추세 좀 진행되더라도 장중에 강하게 247을 깨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하락 추세가 좀 크게 진행되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좀 청산 섞어서 거래를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요즘 오후장 움직임의 변동성이 큰 만큼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싱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